이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중 외교 수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만남이라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훈풍의 물꼬를 틀지 관심인데요. 자카르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희 기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30분으로 예정된 한중 양자회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만난 건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담은 1분이라도 아껴 더 많은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 얼어붙은 양국 관계의 복원 의지를 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장관은 왕 위원에게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중국 측이 역할을 해달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아세안 회의에 북한 인사도 왔거든요. 북측 수석대표 안광일 대사. 혹시 이다희 기자도 현장에서 봤습니까? 네, 안 대사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제가 서 있는 이곳 정문이 아닌 다른 입구를 통해 입장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기자들이 북한 무력 도발에 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세안에서 이번에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전의 외무상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아세안 국가들의 규탄 메시지에 네, 아세안 국가들의 규탄 메시지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제 만찬에서도 안 대사는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 중 박진 장관과의 조우도 기대됐는데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에서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